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레오파드 개코 알을 낳았을 때 알을 옮길 수 있는 알통. 여기가 이제 이네라고 해가지고 알들을 관리할 수 있는 통이에요. 이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알을 낳은 게 있어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네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펠트지, 그 다음에 질석, 그 다음에 반찬통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옆면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개네요. 8개의 3mm 구멍으로 뚫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환기가 되는, 이제 숨이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펠트지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나중에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이 보통 통을, 반찬통을 만들면 위에 물방울이 맺혔다가 물이 떨어져 가지고 알에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알이 썩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로 예방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해놓으면 안에 위에가 습기가 맺히더라도 얘한테 맺혀요. 그러면서 얘한테 맺힌 물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묻어도 밑으로 흘러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맺히지만, 보통 여기가 이제 젖어들게 되고 이 젖은 부분에서도 또 습기가 위에서도 아래 알한테 미치게 돼요. 알한테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장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얘들을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 지금 보시면 질석을 지금 이렇게 부을 거예요. 부는데 밑에 보통 구멍이 지금 위쪽에 뚫려 있는 게 있고 아래쪽에 뚫려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딱 보셔서 한 반 정도. 질석을 한 반 정도 까시면 돼요. 질석을 반 정도 까시고, 물을 얼마큼 넣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물을 얼마큼 넣느냐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종이컵을 기준으로 종이컵 한 가득 따르세요. 그래서 종이컵 한 가득 따라서 부으세요. 쭝 부으면 젖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단순체로 다 젖는데, 이렇게 적게 만드셔서 물이 조금 많다 싶으면, 이게 이제 질석량을 여기다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질석을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이렇게 물이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물만 어느 정도 머금고 있을 정도면 딱 돼요. 딱 좋아요. 근데 이게 물이 손으로 이렇게 찍었을 때, 손에 물기가 너무 많이 묻는다 그러면 질석을 조금 더 넣어 주시면 돼요. 질석을 위에다가 살짝만 뿌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완성이 됐어요.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실 때는 물을 한번 이렇게 비스듬하게 하면, 물이 많을 경우는 이렇게 물이 여기에 많이 차요. 그럼 따라내세요. 그리고 휴지로 뭉치를 만든 다음에 휴지 뭉치로 찍어내시면 돼요. 우선 물을 따라 버리시고 찍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질석 위에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레오파드 개코 번식을 안 한 지가 조금 돼서 그냥 네 알들이 많이 없는데, 이번에 알을 낳길래 짜잔,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몇 가지 보여줄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배설물들인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반짝반짝거리죠? 이게 질석을 같이 먹어서 그래요. 질석을 먹고 배설을 한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질석이 문제 있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질석을 먹는 이유가 질석의 어떠한 영양분이 얘네한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먹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무시! 왜냐면 저희가 10년 이상 키워봐도 네, 문제된 적도 없고, 17년 동안 질석을 써서 문제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수분엔 무조건 질석을 사용합니다. 질석을 사용하고,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제품은 저희가 판매하는 레오파드 개코 수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얘네들이 커져서 두 마리를 넣다 보니까 뚜껑을 자꾸 열어요. 열어서 저희가 이렇게 은박 테이프로 이렇게 감싸놨어요. 지금 은박 테이프로 감싸놨는데, 이거를 벗겨볼게요. 벗겼어요. 지금 벗겼더니 지금 애들
이 안에 질석, 수분 안에 질석을 넣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알을 부화시키기 전에도 저렇게 질석이라는 걸 습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장치에다가 넣어서 알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 질석이 있어야지만 이 안에다가 알을 낳고 질석을 적셔놔야지만 네 거기다 알을 낳아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여기 하나 두 개 알을 꺼내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알을 꺼내실 때는 위에 표기를 해줘야 돼요. 위에 표기를 해서 유성매직, 유성매직으로 알을 위에다가 표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지금 알이 붙었네요, 안쪽에. 조심스럽게. 밥 밑바닥에 살짝 붙었는데, 이럴 땐 조심스럽게 터지지 않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이렇게 알 위에, 지금 표면 위에 지금 이게 막 지금 젖어버렸는데, 이렇게 위에다가 표기를 해주시고, 아까 손가락 모양으로 표기했던데, 또 하나 만들어서, 항상 알은 이 위쪽에 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가 위에가 수문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네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잘 표시가 안 되더라도 그 상태로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알을 꺼내서 놔두시면 돼요. 얘네 레오파드 개코는 되게 쉬운 게 암수만 있으면 돼요. 암수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알을 낳아요. 암수만 합사만 시켜놔도 일정 시간 놔두고 수분만 놔둬도 알을 낳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이 펠트 그거 종이를 위에 아치형으로 이렇게 덮을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무사탈피를 할 거예요. 나중에 인큐베이터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인큐베이터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인큐베이터도 네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편은 알을 낳았을 때 알을 넣는 통 관리하는 법까지 네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마지막으로 네 안녕.